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inese Bible English Revolution 영어 부흥의 표현을 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자, 크리스마스 이브도 계속해서 영어 부흥은 계속됩니다. 기도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주님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부흥에 자, Conqueror 시리즈 같이 갈게요. 다시 이제 저희가 명사 비디죠. 주비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 받고 삶을 받죠. 사물일 때는 뭐다? 사물일 때는 뭐뭐 되어진다였고요. 그죠? 사물일 때는 뭐뭐 되어진다. 이게 사람일 때는 뭐죠? 받는다. 그죠? 받는다. 그다음 뭐야? 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받는다. 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조금 같이 해볼게요. 연습을. 이거 펜이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펜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몰랐어요. 자, 더 보트입니다. 더 보트. 더 보트. 우와, 대박이다. 그죠? 더 보트. 자, 보트가 뭐예요? 사물이니까. 그죠? 누가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자, 태웠다. 예수님을 태운을 뭐라고 그래, 그냥? With Jesus. 이렇게 하면 돼요. 보트를. 그러니까, 위에 태웠으면 어떻게? On이시고, 안에 태웠으면 in이시죠. 이건 보트를 안에 태운 거예요. 일단 해석이 잘 되죠, 이제.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 듣는 분들은 영어로 뭐 그냥 큐티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 뭐 다 읽어요. 이제 우리 목적은 뭐야?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됐어요. 뭐 웬만한 해석은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너무 잘하셔. 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트 안에서, 그죠? 그 보트 안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타신 보트야. 그죠? 한국말은 잘 안 되시죠? 자, 뭐 어떻게 알아서 영어 잘 하려면? 영어로 어떻게? 그치, 한국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다시 영어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영어를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영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영어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단 뭐야? 영어로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영어로 바꾸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 쥐약이에요. 요거, 물론 이렇게 써놨지만, 그지? 이거를 뭐야? 그냥?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그냥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뭐다? 그냥 영어로 쓰셔야 돼요. 자, 보트가 나왔잖아. 그지? 뒤에 뭐나? 전사 나와야지. 그지? 전사 나왔으면 다시 전사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시 전사로 확장할 수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 나오면 어때? 사물 나오면 뒤에다가 in이나 뭐 제일 많이 썼어요? in이나 on이나 at이나 그죠? with는 진짜 많이 쓰죠? with는 진짜. 그리고 가끔 뭐 나와? 목적 나올 때 for를 쓰면서 영작을 한다.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in이나, 그지? on이나, 그지? 아니면 with나, 아니면 뭐야? for 같은 걸 쓰면서 뭐야? 이 명사를 확장하는 연습을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처음부터 막 한국말 자꾸 영어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써놓고 확장시키는 연습을 한다.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 더 보트가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죠? 됐죠? 누구와 함께 있었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보트가 어떻게 됐대 지금? 그 보트가 쉐이큰 어떻게 됐대 지금? 그 보트가 쉐이큰 흔들렸어. 어떤 보트가 흔들렸어? With Jesus in it이야. 뭐라고? With Jesus in it. 누구랑 함께 있었어? With his disciples. 자, 머릿속에 그려지죠? The boat, 그죠? With Jesus in it, with his disciples. 작은 보트였을까? 컸을까? 컸겠지. 왜냐면 with his disciples 있었으니까. 뭐에 의해서 흔들려졌대? 자, 문장의 맨 뒤에 나온 전사 명사는 뭘 수식한다 했니? 그죠? 동사를 수식한다 했죠? By a strong wind, strong storm인데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뭐 했어요? 앞에서는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가 있었죠. 돌풍을 동반한이었죠. 그죠? 그 뭐라고? heavy rain. 그죠? 폭우가 뭐라고? heavy rain. 그 다음에 돌풍은 뭐였어? and 돌풍 fast wind였죠? 뭐라고? fast wind야. fast wind. 요렇게 될 수 있었다. 근데 여기 뭐랬어? 그냥 destructive power야. 어떻게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래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뭐야? 가진 스톰 하면
storm with a destructive power. 그러니까 어떤 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요렇게 명사, 전치사, 명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썼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전치사, 명사로 뭐야? 계속해서 수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영작할 때는. 그러니까 명사는 그냥 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전치사, 명사로 수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이거 워터 스프레이 봐, 워터 스프레이. 요게 핸들이거든, 핸들. 그 핸들을 가지고 워터 스프레이 뭐냐? The water spray with a handle. 그죠? Water spray with handle. 자, 이거 워터 컨테이너야. 그 지금 뭐야? Water spray with water container.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자, 사람이 사람. 사람은 더 어떤 분은 뭐랬어? 더 분, 더 분. D1이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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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해서 머리가 좋은 분 뭐야? D1 with a good brain. 그죠? D1 with a spiritual gift. 그죠? D1 with many spiritual gift 뭐야? D1 with a many spiritual gift.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영적 은사가 넘치면 돼요. 뭐라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은사가 하나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영적 은사가 많으면 이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야? 그건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영적 은사가 넘치면 좋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윈윈으로 가죠. 윈윈. 네가 나를 필요하고 내가 너를 필요하고 이게 윈윈으로 가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뭐야? 윈윈이야. 네가 나 하나 주고 내가 너 하나 주고.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잃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 하나 주고 하나 받았으면 뭐야?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 줬는데 하나 받았잖아. 그 뭐 있어 없어요? 쌤쌤이잖아, 쌤쌤.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윈윈.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근데 우리는 뭐지? 받고 받고 또 받고, 그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가끔 흘려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더 보트야.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With Jesus in it. 그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어? Was shaken that day. 뭐에 의해서? Strong wind야. Strong wind가 어떤 strong wind야? With a destructive power를 가지고 있었대. 요렇게 영작하셔야 돼. 자, 요거 한국말로 바꿔서 하시려면 힘들어요. 알겠죠? 한국말 바꾸지 말고 그냥 영어로 생각해봐. The boat with Jesus지. Jesus in it였어. 그지? 누구와 함께 있었어? With his disciples. 어떻게 됐대? Was shaken이야, shaken. 뭐에 의해서? By strong wind인데 그 뭘 갖고 있었다고? With a heavy rain and fast wind. 아니면 destructive power 갖고 있었다고. 자, 주어는 뭐였습니까? 주어는 the boat였어요. 자, 주어가 the boat니까. 자, boat가 될 수 있는 건 한번 해볼게. The boat was sold야. 자, 앞에서 했던 게 해볼게. boat에다가 뭘로, the ship을 뭐로 연결할 수 있다? The ship을 뭐로 연결할 수 있다? 전치사 명사로 확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ship을 전치사 명사로 확장을 한번 해보자. 다른 거. with를 한번 지게 with. 지저 아까는 예수님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또 뭐 앞에서 뭐 배웠어요? 도시 영어로 뭐라 했지? 도시 영어로? with a big. 도시 영어로 뭐 했지? 또 까먹었죠? sale 이랬잖아. sale. 도시 뭐라고요? sale 해봐. with a big sale. 자, 큰 도시를 가진 거야. with a big sale. 됐죠? 아니 뭐 보트였는데 안에 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with a house. house 집이 어떻게? in it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보트가 가질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자. 보트가 가질 수 있는 거. 보드가. 자, 보트가 가질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보트가 있었어. 보트가. 자, 그림 한번. 어이구, 왜 이래. 또 보트가 있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저 보트가 있었어.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다가 엔젤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지? 요 앞에는 영어로 뭐라 그래? 장방식. 장방식. 앞. 앞은. 그지? in front죠. in the front side. 그죠? in the front side. 뭐라고 앞에가? in the front side야. 옆에는 뭐야? in the side지 그냥. 옆에는 뭐라고? In the side. Left side, right side. Right side. 여기 대포를 하나 갖다 놓자, 그치? 대포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살살. 여기 거북선 같은 건 여기다 뭐였어? 뚜껑을 했지, 뚜껑. 뚜껑은 영어로 뭐지? 잘했어. 그렇지. 누가 그랬어, 누가? 우와, 그래, 그래. 영어 할 줄 알잖아. 네가 하니까 감동이다, 그치? 뭐라? With a cap이야, cap. cap 말고 뚜껑은 이걸 이렇게 했는데, covering. covering. 여기다가, 아이언 커버링 해볼까? 아이언 커버링. 뭐야 그러면? 아이언. 이게 뭐지? 아이언 커버링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갖다 놓을까? 이게 뭐라 영어로? 불은 혼이고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걸? 근데 가시가 영어로 뭐야? 자, 아이언 커버링을 했는데 아이언 커버링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 이거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가시는 영어로 스파이크스라고 그래. 뭐라고? 스파이크스. 스파이크스 온 잇.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야. 확장. 오케이? 확장. 그래서 뭐야 이거 밴드 앞에 한번 엔젤 한번 깨 엔젤. 여기 앞에다가 뭘 놨다고? 엔젤 놨어. 엔젤. 자, 엔젤이고 그다음에 조각상 영어로 조각상. 그렇지. 스컵처. 그죠? 조각상 영어로 뭐라고? 스컵처.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스컵처 어떻게 쓰지? 스컵처. 그죠? 스컵처. 왜 조각상? 그죠? 왜 조각상? 어디가 앞에니까? In the front side. 그죠? In the front side. 이렇게 만들면 돼. 자, 앞에다가 뭐가 덕지덕지 붙었어. 이거 자, 대포야, 대포. 대포는 영어로 뭐죠? 뭐다 대포. 그렇죠? 이거 캐논이야, 캐논. 대포가 뭐라고? 캐논. 그 대포알이 영어로 뭐야? 캐논볼. 캐논볼이 대포알이에요, 대포알. With a cannon, 그죠? With a cannon. 어디 붙어 있냐? 이거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 붙은 뭐야? On the. On the. 무슨 사이드? Left side.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명사를 그래가지고 자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영작을 할 때 명사를 어떻게? 전치사 명사를 확장하면서 영작을 해보라고요. 아시겠죠? 해보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사람이 어디 꼭대기 있잖아. 그치? 이거 뭐였어? Dumb, a man. At the top. 그죠? 됐잖아. 빌딩 꼭대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빌딩 꼭대기 이렇게 생겼지?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빌딩 꼭대기 뭐라고 써야 돼? 애시아 온이야. 그치? On the building. 그죠? On the top of the buildin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조각상을 가지고 있어. 앞에 사시각계 배가 있는데 앞에 엔젤 스컵처를 갖고 있대. 그죠? 한번 해볼까? 더 보트죠? 이건 뭐야? 위드고. 그죠? 이건 뭐야? 엔젤 스컵처. 어디 앞에야? In the front sid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걸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갖다 놓고 있잖아. 야, 요렇게 됐다. 그러 좋아할 거 없어. 그거 좋은 게 아니라 뭐야. 중요한 거는 명사를 전치사 명사로 확장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밴드를 했어. 밴드. 그죠? 핸드. 이거 헤어밴드지, 그지? 머리에 이거. 자, 머리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이거 온 해도 되지요? 그죠? 근데 뭐 해도 돼? 그치, around라고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앞 대가리를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앞머리. 그치, forehead라고 하지, forehead.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앞 대가리 모르면? 앞 대가리. 그러면 되죠? forehead, 그죠? Around his forehead이죠. Band, 그죠? A man with a band, 그죠? A man with a hair band around his forehead.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카메라에 있잖아? 마이크로폰이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Camera with a microphone 하면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 그죠? 돈 있는데 손에 돈다발. 돈다발 영어는 뭐니? 돈다발 영어는 뭐지? Money, a lot of money. 돈다발이 영어 번들이야. 번들. 해봐. 번들. 단어 해와야 돼. 단어. 해봐. 자, 어디에 있어? 오른손에 갖고 있어. 오른손은 뭐지? In his, 어떻게? Right hand고. With a bundle이지. With a bundle in his right hand. 남자. A man. With a bundle.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막 영적 능력이 많은 목사님은 뭐예요? 더 목사님, 그죠? 더 pastor. 많은 영적 능력. A lot of spiritual power. A lot of spiritual power. 지금 이런 발음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The pastor with a lot of spiritual power. 배로 해야 돼. The pastor with a lot of spiritual power. 이렇게 말해야 돼. The pastor with a lot of spiritual power. 목사님 똑같은데요? 아니, 마이크로폰이 안 좋아서 그래. 원래, 뭐 발음이 좋은데, 마이크로폰이 안 좋아서 그래. 자, 그치? 여기 당황하면 어떻게 해? 눈 감아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 다시 갑니다. 자, 봐봐요. 이제 포트가 나왔을 때 요렇게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어. 자, 포트가 될 수 있는 거 해봐. 포트는 어떻게 됐어? 팔려줄 수 있지. 앞에 다 했잖아. 우리 사물에 대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왜? 사물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부서지거나 사용되어지거나 페인트 칠해지거나 그지 옮겨지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갖고 연습한 게 여기서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자, 포트는 어떻게 됐어? 옮겨질 수 있지. 팔려줄 수 있지. 사용되어질 수 있지. 그지? 포트는 보내질 수 있지. 포트는 어떻게? Shipwreck. 난판되는 게 뭐였어? 앞에서? 다 파손되는 게 뭐였죠? 렉이었죠. 자, 부서지는 건 뭐였어? 크러쉬였죠. 충돌되는 건 뭐였지? 크래쉬. 자, 그래서 사람, 뭐죠? 뭐야? 자동차 했던 거 여기 다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다 적용되지? 그래서 보스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해봐. 솔드 될 수 있지. 유스 안 했네, 유스. 여기 유스 없죠? 또 뭐 있어? 페인티드 없네, 여기. 페인티드 있고. 페인티드는 또 뭐도 나와? 칼라도 있죠, 칼라. 칼라도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앞에서 크러쉬 있었지, 그죠? 부서지는 거. 그 다음에 크래쉬 있었지, 크래쉬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야? 캐리 안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다 보면 뭐야? 그물이요. 많이 복잡하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물이야. 그러니까 명사 하나 갖다 놓고만 연락이 하다 보면 뭐야? 또 펜슬도 마찬가지야, 펜슬. 펜슬도 구입되어지지, 바트, 그죠? 보내지지, 사용되지, 유지되지. 그물이라니까?
딱 껴지는 거 안 했네. Cut 나왔잖아. 그치? 하면서 반으로 똑 잘라졌어. 어떻게? 그러면 cut in half 하면 되잖아. Broken in half. 그죠? 결국은 영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도 잘한다? 결국은 다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이 뭐죠? 여러 개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sheep 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봐. 없어요, 별로. 그죠? 일 있으니까. 자, what sold ya? 사람에게 팔렸어. 어떤 사람이야? 스트롱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 Copy the miracle. 그 미러클을 어떻게?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동목, 전화부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거 봐요. 옮겨졌어, 옮겨. 어디에? Ship yard. 해봐, ship yard. 조선소가 영어로 뭐라고? Ship yard. 요렇게 하면서 외워야 돼. 아, 조선소가 영어로 뭐다? Ship yard. 자, ship yard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가자. 뭐야? 배 만드는 공장이죠? 그지? 배가 뭐 영어로? 10이죠? 10. 배를 만드는 공장. 만드는 이 뭐야? 10메이킹. 자, 요렇게 써. 동명사를 써놓은 거야. 10메이킹. 회사는 뭐야, 회사? 컴퍼니. 어, 14인데, 14인데. 14이지, right? 14이지. 쉬웠어요, 그죠? 어, 14번 세웠어, 쉬웠어. 10메이킹 컴퍼니. 해봐. 10메이킹 컴퍼니. 자, 메이킹이 어려운 말이 뭐지? Manufacturing. 해봐. Manufacturing. Manufacturing, 그죠? Ship making, ship manufacturing company. 자, ship의 어려운 말이 뭐야? Ocean carrier. 해봐, ocean carrier. Ocean carrier. Ocean carrier. Ocean carrier가 뭐야? Ship의 어려운 말이다. 또 하나 뭐였죠? Ocean vessel. Vessel. 아유, 배가 어디 쓸 데가 없어. Vessel. 배가 쓸 데 없어. 뭐야? Vessel이야. Vessel도 뭐다? 단어야. 결국 뭡니까? 다? 쉬우니까 쉽지? 그러니까 자, 구조에는 뭐가 없어요? 구조에는 상중하가 없어. 구조는 똑같아. 뭐야? 단어만 어려워지는 거다. 그 단어를 뭐야? 열심히 외우면 된다. 열심히 연락에 제가 연락에라. 이게 연락에가 영어로 뭐지? 패셔너틀리야. 패셔너틀리.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면 선생님이? 목사님이 패셔너틀리 생각나잖아. 그럼 자꾸 연락에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에라고. 이게 여기 아니야. 연락에. 자, 해봐. Ocean carrier. Vessel, ocean vessel, ship, making, manufacturing, manufacturing, manufactur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시 가볼게. Move to the shipyard 했지. 그 다음에 was immediately repaired. 자, 많이 하니까 좀 쉬워진 느낌이. 어, 많이 했거든요. 지금 느낌이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안 쉬운데? 여기 가봐, 여기. By the artist. 해봐, artisan. 장인이 영어로 뭐라고? Artisan. 자, 이렇게 써보자.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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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artist. Professional artist. 그게 artisan이야. Artisan. Professional artist. 똑같아. 그 다음에 sent to the stormy sea. 어디에 보냈다고? Stormy sea에. 누가? 그와 함께 보드. 승선했어. 그가 승선한테 가까웠어. On board. 해봐. On board. 자, 아까 init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온보드로 쓰면 돼요. 온보드. 그가 타신 이야. 그가 타신 배가 뭐라고 영어로? 온보드. 어렵게는 온보드야. 해봐. He's on board. 어, 선장님 타셨어요? Is captain. 선장님 뭐라고? Captain. Is captain on board? 해봐. Captain on board. 자, 탔어 안 탔어? On board. Is she on board? 예, 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irectly into the sea. 어디? 배 안으로 침몰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고 연습해 볼게요. 자, 누구야? Ship이죠? Ship? 해볼게. The ship이야. The boat, 그지? The ship. The ship. 누구랑 함께 있어? 해봐요, 계속해서. With 뭐야? Jesus. 어, 아까 바꿔, in 말고 뭐 쓴다고? On board. 누구랑 있냐? 그죠? With his disciples. 할 수 있어요? 해봐. This is a ship. This is a ship.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할 수 있죠? 봐봐. This is ship. This is ship. This is ship. 해봐. This is ship. 어, 뭐가 큰 거 갖고 있네. 두 개 갖고 있네. With a big sail. With a big sail.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해볼까요? 다시 시작. 영어 해보자. 영어 해보자. This is 뭐라고? This is a ship with a big sail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자, 뭐 하는 게 좋다? 그림을 보고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그림을 보고 영어를 할 수 있었다. 자, 그림 보고 다시 해봐요. This is what? This is a ship with a big sail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자,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파도가 치고 있지. 아, 이런 게 어려워. 파도가 치고 있다. 자, 파도가 치고 있다를 했을 때 파도가 뭐야?
파도가 뭐야? 그렇지. 오, 잘하네. 단원 달아로. waves야. 뭐라고? 파도가 해봐. 파도가 뭐라고? waves야. 자, 이렇게 하거나, 이건 큰 파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 a big, 뭐야? wave죠? 자, big wave죠. 이럴 때 생각하자. 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묘사를 하는 거야, 지금. 묘사할 거죠? 할 수 있지. 자, 하는 거야. 이상하게 한국말 생각하지 말고, big wave잖아. 그죠? 왜 이래? big wave 맞죠?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네.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is를 써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ed를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향하니까, 지금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into를 써야지. into를 써야지. 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배를 향해 들어왔으면 뭐야? toward야. toward 아니면 뭐야? 그냥 to 쓰면 되죠. to? 어. 그 다음에 배를 대항하여 들어왔으면 어떻게? against 해야지. against. 그죠? against.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금 누가 여기 계셔?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탔는데 피조물이잖아. 그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간단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피조 세계가 누가 졌어? 파도를. 어, 창조주잖아. 창조주. 창조주가 졌으니까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지고 어떤 그 뭐 기도원 원장님이 막 기도 진짜 열심히 해서 자기도 무리를 걸으려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죽었대요. 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나는 뭐가 아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죠. 당연히. 들어가면 죽어요. 어.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야 지금? 창조주가 오셨잖아요. 무슨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예수님이 랍비야? 무슨 믿음을 가졌어?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는? 랍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선생님, 뭐 길을 보여주는 분, 그죠? 뭐야? 뭐 결혼 생활을 해결해주는 메리지 카운셀러. 이런 믿음으로는 파도가 칠 때 물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 쉬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과 치는 날, 폭풍은 왜 왔어? 폭풍은 왜 왔어? 하나님 허락해서 왔겠지. 아니 갑자기 감히 폭풍우가 창조주를 죽이러 와요? 말이 돼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오신 거야. 폭풍우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막 치는 날 제자들이 떨었어. terrified, right? They are terrified. 막 떨었단 말이야. 왜? 왜 떨었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논리를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폭풍을 치면서 어떤 걸 한 거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모든 폭풍우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도구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폭풍, 그러니까 폭풍우 때문에 뭐 받아봤는데? 폭풍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뭐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지?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가면 폭풍우는 상처겠어? 감동이겠어? 감동이겠지. 따라서 상처는 없다. 고통만 있을 뿐이다. 그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받았어? 고통받았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받았어? 고통받았어? 고통받았죠? 그래서 신자의 인생에서 상처란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에 부활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고통은 뭘 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해? 부활을 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해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돼. 따라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세상을 알아서 많이 아픈 사람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 죽고 싶어. 그거 아니야. 아픈 만큼 축복받자. 시작. 아픈 만큼 축복받자. 아픈 만큼 축복받자. 아픈 만큼 축복받자. 우리 집에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으로 때우면 되지. 우리 집에 이런 게 없으면 내 인생에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으로 때우면 되지. 내가 왜 힘들어해. 당당해. 당당해. 그죠? 내가 이런 게 없으면 뭐야?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없지. 뭘로 채우면 돼?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자.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지. 시작.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지.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지. 왜 안 채워서 상처받냐. 왜 안 채워서 상처받냐. 이런 얘기야. 다시 갈게요. 그럼 문제가 뭐야? 이제 어떻게 채우지? 뭘 어떻게 채워? 믿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 어디서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죠. 다시 갈게. 그럼 자, 했죠? 어, 빅 웨이브가 어떻게 왔다고? 에? 어, 빅 웨이브가 어떻게 돼? is 나왔죠? 동사 ed만 넣으면 돼.
다 배웠다니까. 자, 다시 가볼게. A big wave. 사람의 사물이요. 사물이죠. 아까 배운 단어 다 쓰면 돼. 어떤 단어 쓰면 되겠어? 이 단어 쓰면 되죠. 그치? 어떻게? 치고 들어왔잖아.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 쓰면 돼. Was sent. 센트도 괜찮네. 센트도 괜찮죠? 하나님이 보냈잖아. 보내줬다. 근데 제일 좋은 단어 뭐야? 크래시도 괜찮지? 막 짓눌렀으면 어떻게? 크러쉬도 좋네. 크러쉬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아까 애웠던 것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안 돼. 자, 파도가 치고 들어왔다 하지 말고 파도가 뭐니까? 사물이니까 그 중에 아까 애웠던 거죠. 페인티드 컬러 있잖아. 이런 거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래쉬를 쓰는 게 좋겠다. 해볼까 시작? A big. 자, 그림 묘사합니다. 그림 묘사. 다시 갑니다. 그림 묘사. A big wave, 그렇지? A big, 아니면 뭐야? A stormy sea. A big wave is crash into the boat, 그렇지? 시작. A big wave is crash into the boat. 누구야?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시작 다시 해볼까요? A big wave is crash. 안 되면 천천히 해. A big wave is crash into the boat. With Jesus on board with his disciples. 이해됩니까? 자, 그림 보시면서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갈게. 다음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든 의자야. The chairs of Jesus.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영어로 뭡니까? Profession. 그죠? 지금 뭐 영어로 라고? Profession. 아니 뭐야? Career. Career. 그죠? Career. Career. 경력이지, 경력? 직업이 career. 아니 뭐야? Occupation. Occupation. 제일 쉬운 단어는 뭐지, 직업? Job, 그렇지, job, job. 욥이야, 욥. 지금 고난이야, 욥. 욥도 이렇게 쓰네요, job. Job이라고 그래, job, job, job. 똑같아, 욥, 욥이 고난이야. 자, those chairs, 예수님 만든 의자야. 누구야? 예수님 만든 의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의자 잘 만들었어, 안 만들었겠어? 잘 만들었어. 예수님의 의자 만들다 농땡이 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어.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무너졌겠냐, 안 무너졌겠냐? 안 무너졌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저기였어. 이런 거 만들었겠지요. 뭐, 이게 상상이야, 상상. 뭘 가지고 있어? 예수님 만든 의자인데 많은 장식품이 달린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With. 많은 장식품이 달린 영어로 뭐야? With. 달렸으니까 with 아니야. 그냥 하나, 셋 중에 하나야. in이나 뭐요? on이나 많이 아니야. with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건 다 뭐야? in이나. 자, 벽에 달린 의자, 벽에 달린 시계는 더 클락 온더월이지? 그잖아. 아니 별거 아니라니까요. 슬픔에 잠긴 사람 뭐야? insanonis. 그 중에 하나 쓰면 돼. in이나 on이나 for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에 접근하시면 돼. 알고 있는 거에서 제가 계속 그 연습하는 거예요. The chair of Jesus.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더라고. 이게 나이가 막 이렇게 병장 여기 병장 생겨. 병장.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the chairs of Jesus. chairs with many decorations. 자, 봐봐. chairs of Jesus. 자, 예수님 만드는 시야. chairs of Jesus with that, with many decorations. 사물이잖아, 사물. 자, chair, 의자 한번 해봐, 의자. 의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hairs are used, 그죠? chairs are painted, chairs are made, chairs, 이런 것도 어때, 이런 거. 만든가에서 떠든가 만들어. 자, 손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manufacture, 그죠? manufacture, 이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carve 돼, carve. carve가 뭐야, carve가. 조각됐다, 조각됐다. painted 했지요. colored 했고. 그 다음에 used도 가능하지, used도 가능하고. 자, 만들어졌다. 자, 부서졌다는 뭐야? Broken. 다 나왔네. 만들어졌다 나왔잖아. 그죠? manufacture, 그지? manufacture. made. 부서졌다 뭐라고? broken. broken 말고 뭐도 쓸 수 있어? dest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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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런 쓸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taken down도 쓰지. taken down. taken down. 이거, turn over 어때? turn over. 뒤집었다. 에? 뒤집어졌다. taken down 넘어뜨렸다는 거야. 넘어뜨렸다. taken down. 그리고 뭐, turn over는 뭐야? 뒤집어졌다. 그죠? 장식되었다는 뭐야? decorated. 구입되었다는 bought를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돼? purchased, 그치? purchased. 뭐라고? purchased. 그리고 이게 어떤 상태로 됐잖아. 그럼 어떻게 쓰대? was put 쓰는 거야. put이 뭐라고? 상태. 불 붙여졌다 뭐였어? 앞에서. from fire. 그죠? from fire. 그죠? 불 붙여서 from fire.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뭐라고? put이야. 아니면 into 뭐 써도 돼? into. 뭐 어떤 상태다. 뭘로? 의자가 뭐야? 방석으로 바뀌었다고 돼. into the cushio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push이 뭐라고? 상태 변형. 상태 변형은 push입니다. 상태 변형 뭐라고? put. 이거는 나중에 푸테테키 키메편에서 자세히 볼 테니까 그때 거 그 또 강의가 또 있어요. 강의가 또 일반 동사로 만드는 영어라고 강의 회화 동사 있으니까 그 강의 또 들으시면 돼요.
많이 들어야 돼, 이것저것. 이해되죠? 어. 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Chairs of Jesus야. 뭘 갖고 있어? With decoration. 하고 마음대로 쓰면 돼. 자, 애들이야, 애들. To the poor children이지, 그지? 어. 부모가 없는 애들 뭐야? Without their parents. 쉽잖아. 고아. 고아가 영어로 뭡니까? Orphans. 그지? 고아가 영어로 뭐라고? Orphans. 이렇게 써도 되고, 원래 다 고아였다, 그죠? 어, 우리 다 고아지. 어, 우리가 고아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우리는 다 뭐예요? 원래 고아잖아, 다. 어,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고아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다 있는데도 고아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사람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어, 남편이 있는데 뭐야? 과부 같은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지? 다 들어! 남편이 차라리 차라리 과부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나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자꾸 그죠? 아시죠? 어, 나이 많이 들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거 알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행복한 부부죠. 행복한 부부는 뭐야? 행복한 부부는 뭐가 달라? 행복한 부부는요 항상 애칭을 부른대. 애칭 그죠? 애칭 뭐라 그래? 아우 귀염둥이 뭐 그지? 뭐 꿀파이 뭐 이렇게 부른대. 근데 안 행복한 부분은 어떻게? 항상 인간 취급을 한다죠, 남편은. 그죠? 저 인간이. 인간 오늘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안 행복한 부분은 항상 남편을 뭐야? 인간 취급한다, 아내가. 어, 그렇게 애칭에서 애칭을 부르면 친한 거예요, 애칭을. 그죠? 목따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목따님! 이렇게. 오늘 수업 재밌네. 자. Powerful spiritual gift. 똑같아요. 뭐죠? 강력한 성령의 은사죠? 자,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한번 해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잖아, 그죠? 해봐, used. 자, 이걸 영작해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보내질 수 있지, 그지? 그지? 어디서 보내지겠어? 뒤에 뭐 나와? 어디로 붙으니까 뭐 나와야 돼? From heaven. 이렇게 나왔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 그죠? 또, 강력한 성령의 은사는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드러나, 그죠? 드러나다.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가 뭐랬지? Manner? 해봐, manifested. 어, 선명하게 드러난 게 뭐라고? Manifested이야. 강력한 성령, powerful spiritual gifts are manifested. 그죠? 할 수 있죠? 강력한 성령의 은사, 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잖아.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됐고, 강력한 성령이 보내졌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manifested. 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또 뭐 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지. 그쵸? removed이잖아. 그죠? 사물이 주어일 때는 그 동사가 그 동사라니까? 앞에서 배운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사물 중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금방 사람도 몇 개 없어. 어, loved, marked, 다 했잖아, 앞에서, 그죠? 사람도 뭐야, 보내주고 죽었다, 뭐야, 기저, killed. 몇 개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ED만 해오면 돼.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 보죠. 나왔네? 보여졌다, 뭐라? shown. 이거는 뭐야? manifested이죠. 즉시 제거, remove. 나눠졌다는 뭐야? share죠, share. 그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눠졌다. shared까지 같이 봤습니다. So powerful spiritual gifts were given이죠. 자, powerful spiritual given. 자, 이거 해보자. 성령이 주시는 뭐야? 성령 주시는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명사에서 만약에 뭔가 추가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of를 쓰랬죠? 다른 거 쓸 거 없으면, 그치? in으로도 안 되고, with로도 안 되고, on으로도 안 돼. 뭐 쓰라고 그냥? 그냥 of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걸로 했고, 오늘 이걸로 이제 주동목 뭐야? 주비디, 그죠? 어, 자, 영장 연습할 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요기 동사는 어려워. 뭐라고? 주동목 동사는 어려워. 왜냐면 너무 많아요. 자, 주비디 동사는 많아 안 많아? 안 많지. 그러니까 이 영장은 쉬워 안 쉬워? 쉽죠? 그래서 문장을 주비디로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비디로. 웬만하면 좀 어려운 건 다. 주동목은 웬만하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주동목은 원래 사실은 푸테테 케이키메르소. 여기 동사가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애들도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put, have, take, 그 다음에 keep, 기저 keep, make, 이런 거 있죠, 이거. 이걸로 모든 회화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동목 파트만 따로 뽑아가지고, 푸테케케메로 나중에 수업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고 이제 명사 수식하는 거 연습했고, 이제 다음으로 문형구조 들어가면서 다시 전체명사 더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더 봐야겠죠? 아직 안 익숙하죠? 전체명사 더 계속 보면서 문형구조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역사하셔서 Many spiritual gifts, Father, as we listen to this, take this course, please send more spiritual gifts upon us.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네.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불받게 하여 주시고 네. 성령의 은사받게 하시고 역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이곳에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